그럴 수 있어요. 12초는 너무 너무 좋았다. 12초는 얘기 다 지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아, 나 12초는 굉장히 기술적인 그게 안 잡히는 건 도대체 방송 집중이 안 돼. 여러분도 예측 채팅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만 믿고 이러는데 왜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남 탓. 여러분 탓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흑매골. 여러분 예측 채팅이라고 돼서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잖아요. 네? 재미없더라. 여기 하세요. 오늘 막방 아니었냐고? 에이가. 어? 바로 들어가야 되나? 응? 네. 위 온 다음에 사실 문성이 형은 8시 전에 끝내기 때문에 네. 뭐해? 오늘은 연애세포 테스트? 이걸 동물농장에서 왜 해? 그걸 했더라고요. 오, 글 너무 이렇게 많이 썼어. 글 좀 짧게 쓰지. 우리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글 이렇게 많이 쓰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 이건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진짜 당연하지 않나? 차라리 그보다 편한 옷차림이 좋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핵인싸도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안 편해? 당연하지.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는 일이 외롭지 않다. 이건 뭐 생각해볼만 하고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건물주들이 보통 이렇지 않나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친구의 소개팅 제안을 거절한 적이 있다. 뭐 이거는 많이들 하지 않나요? 소개팅 많이 하는 사람들도 거절 많이 하고 이걸 왜 동물농장에서 따지지? 인간을 연구했나? 이번 주는? 거울을 보면 내가 매력 없게 느껴진다. 우리 또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집에 오래 있으면 내, 나 자신이 생각보다 디폴트화돼서 멋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이 바빠 시간도 여유도 없다. 고맙습니다. 네. 웬 증반? 증반에서 뚜껑 같은데? 아 동물농장 한 이유가 아싸 동물이라고? 여러분 인싸보다 우월한 아싸가 될 수 있습니다. 희귀 동물이라고? 아싸가 왜 희귀 동물입니까? 전 세계 절반이 아싸 아닌가요? 말 믿을 것도 없는 통계야. 알고 보면 모두가 아웃사이더 있습니다. 서치 재밌더라. 어제 이제 보셨어요? 아, 이제 보다 놓쳐가지고 어제 넷플릭스로 봤는데 서치 재밌더라. 반전 맞추셨어요? 응? 반전 맞추셨어요? 반전? 아, 못 봐주셨어. 무슨 아. 무슨 반전을 맞춰? 그 이제 아니에요. 이거 아직 안 돼. 근데 계속 반전이잖아. 죄송해요, 여러분. 그러긴 하죠. 몇 번 반전이 되겠는데. 근데 이거 극장에서 봤으면 훨씬 재밌었어. 맞아. 몰입. 나는 극장에서 보고 자체를 되게 잘했더라. 구성을. VOD로 편집이 더 구매하고 집에 VOD도 구매하고 해서 돈을 많이 썼어. 서치. 재밌더라. 서치 재밌더라. 진짜 재밌게. 여러 번 봐. 나 심심하면 봐. 딱 키면 그 힐링되는 윈도우 켤 때 소리랑 그 속도감도 되게 좋고 할 때 소리 그 부분이 진짜 멋있어. 음악이 그 앞부분에 아닙니다. 아, 잘 만들었더라고. 잘 만들었더라. 그래, 그건 얘기를 하면 그냥 다 스포가 돼버리네. 아니 그지, 거의 다 아. 꼭 앱등 영화라고 할 수 없어요. 거기 보면은 뭐 별게 다 나와. 물론 이제 약간 앱등이들이 더 공감하는 이제 게 많은데 거기는 쓰나? 그 막 비디오 연결해서 쓰고 막 이런 거 하세요? 애플로 전부 스포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 내용 아예 안 캡틴 마블도 괜찮던데? 봐야겠는데. 캡틴 마블 봐야지. 재밌던데? 이제 이걸 봐야지. 생각보다 조용해가지고 오 왜 조용해? 되고. 캡틴 마블 얘기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 왜 이렇게 화제가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엔드게임 트레일러가 나왔다러길래 아 이제는 진짜 스포 지뢰를 피하기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보러 갔죠. 제가 왜 서치에 버빈 닮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서치 범인을 닮았나? 아니 서치에 범인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서치는 범인이랑 전혀 상관없지 않아요? 점점 나와 아 왜 스포해 스포 아니야 범인 그럼 보셨어요? 앤트는 와스프? 캡틴 마블링 누구야? 나보고 캡틴 마블링을 하는 사람들이야 캡틴 마블링 누구야? 뭘 또 찾아? 시작할까요? 네. 6년근 홍삼 잘근잘근 씹어 먹어주겠어. 2, 1. 수트가 소티라고? 수포. 쓸쓸한 마음이나 외로운 나 자신을 달래고자 쓰는 일명 쓸쓸비용. 오늘 너무 외롭다고 쓸쓸비용 좀 썼다면 당신은 대박솔로입니다. 귀찮아서 안 하긴 낫겠다, 그치? 장폭스의 연애 스포 이거 귀찮은데? 너무 뭐 많아. 아니, 문자가 온 건데. 이런 게 왔다고 하고. 아, 뭐 문자를 내 사연이 왔는데. 캐쳐도 되고 안 했는데. 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20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문세 솔로 예찬이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쓸쓸한 마음이나 외로운 나 자신을 달래고자 쓰는 일명 쓸쓸비용을 쓰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였는데요. 홧김비용, 멍청비용에 이어서 쓸쓸비용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친구들에게 밥 사는 비용, 혼자 집에 있기 외로워서 밖에 나갔다가 쇼핑에 쓴 비용, 외로워서 반려동물 키우느라 반려동물에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게 다 쓸쓸비용이라고 하는군요. 저도 집에 혼자 있을 때 뭔가 허전해서 여기저기 걸어다니다가 충동구매하기도 하고 전자제품 사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많이 적용이 되는 거군요. 쓸쓸비용. 나는 채팅밖에 안 하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없다. 쓸쓸비용, 채팅비용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솔로들이 생각보다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거. 세금은 어떻게 더 가지고 가나요?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날이 풀려서 봄이 완연한데 마음은 여전히 솔로인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아, 그러나 여러분도 쓸쓸비용으로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전기세 이퀄 파수비용. 그렇습니다. 자, 비참하고 쓸쓸한 솔로 사연들과 함께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문성 의원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아, 파수 품위 유지비는 전기세인데 우린 엄마가 내주는데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하신 분들 있고 커플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 커플세 걷자. 라고 하신 분도 있고 흑매골 쓸쓸비용 좀 쓰자. 제가 썼어요. 자, 배성재 텐은 녹음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녹음 전 과정을 보시면서 참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텐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꿀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기초영어 해커스톡, 현대자동차, 벼룩시장, 난닝구닷컴, 명륜진사갈비, 노랑통닭, 호식이 스위츠 갈릭치킨,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카메라가 쓸쓸비용입니다. 프리소나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조경훈님, 이번 주 23일 토요일은 2019 프로야구 개막이자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함께 개막전 경기를 보며 생일을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훗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수요일을 골라서 지금 타겟 문자를 보내신 거죠? 어쩌라고 라고 하신 분도 있고 후여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렇군요. 지금 욕설까지 막 오고 있는데 소개해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거 일부러 저희를 자극한 거죠? 예. 9268님 우천 취소되라고 하신 분들 많네요. 냅둬 얘도 예비 비참러야 라고 하신 분도 있고 깨지고 사연 또 보내자 받아줄게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9268님,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형님이 옥수수 맛 젤리를 주셨는데요. 젤리가 정말 옥수수 맛이 나서 못 먹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평생 교육원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물어보지 마세요. 4500님, 지난주에 월급 받았는데 벌써 통장에 20만원밖에 안 남은 나, 비정상인가요? 정상이죠. 예. 자, 어쨌든 힘내시고. 6166님, 신혼 6개월 차 임신 17주 차인데요. 아들이라네요. 베리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저희 반응을 살피려고 일부러 낚은 거죠. 아무튼 영리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주를 하냐고 하신 분 있고 왜 망언을 하냐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라고 큰일 나요 누나 라고 하신 분도 모태 아싸를 왜 키우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조경호님 문자 첫 문자 때문에 약간 그 울컥해가지고 제가 9268님한테 좀 날카롭게 반응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죄송합니다. 옥수수 맛 젤리 맛있게 드세요. 갑자기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까 왜 그렇게까지 날카로웠을까? 다 조경호 때문이에요. 예. 이정호님, 꿈속에서 쭈꾸미 볶음을 먹었어요. 이건 무슨 꿈인가요? 이런 게 메타인지라고 하죠. 3368님, 운전면허 만점으로 통과했습니다. 의미 없지만 자랑합니다. 짱이죠? 축하드립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야, 긁지 마. 왜? 잠깐만요. 어이, 키보드가 안 먹어. 날라간 거야? 아니야. 키보드가 안 먹어가지고. 어떡해. 장비가 다. 이거 안 먹혀. 흑텐. 얘도 화났나 봐. 흑텐 됐어. 들어가겠습니다. 네? 흑부스. 흑부스다. 키보드가 안 먹어. 들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 마스크 안 쓰세요? 라고 누군가가 걱정한다면 그거 입냄새 난다는 소리니까 이 닦고 오시면 됩니다. 너 시바견 닮았다! 라고 누군가 그런다면 그거는 띄어쓰기를 잘못한 거니까 그냥 사라지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과 솔로들이 받아들이는 말은 다를 수 있으니 유사토크에 주의하시고요. 바로 오늘 비참코너에 문의하시면 신속 정확하게 풀이해드립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못 오해하고 혼자 심쿵하고 있을 그대들과 함께하는 시간.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남들은 결혼 몇 주년 기념 이벤트를 할 때 구독자 3만 5천 명 돌파 감사 이벤트를 하는 이벤트남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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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직원들을 뒷구멍에서 빼가시더니 달순의 라이브는 컨텐츠가 굉장히 쏟아지더군요. 컨텐츠가 돈이니까요. 그렇죠. 다 환전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입이 귀에 걸렸다고 하신 분 있고 얼굴에 부티가 난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약간 그 골프 치다 오셨어요? 아, 이게 제가 네. 그 먹고 살려고 골프 채널에 나가요. 아 진짜 골프복입니까? 네. 위아래로 골프복입니다, 이게. 어쩐지 하얀색 그 백바지라 그러죠. 백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방송에서 협찬해주면 바로 입고 다녀요. 협찬남입니다. 아, 잔앗괴. 아, 그냥 괴물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자, 아무튼 그 SBS 골프 채널이죠? 네네네. 네. 아, 근데 그 좀 서운한 건. 뭐죠? 지금 4회까지 이제 했는데. 저 했는데. 1, 2회 때문에 옷을 주시더니. 3, 4회 때는 그냥 이렇게 빌려주시더라고요. 아, 다시 회수하시고. 이왕 하시는 거 그냥 계속 주시면 좋은데. 아, 그렇군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두 번 주셔가지고. 네. 골프 해설에 도전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이, 들어갔어요. 네. 너무 경망스럽지 않습니까? 오림권! 이렇게. 안 됩니까? 아니, 보니까 골프를 제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돈벌이가 될까 봤더니 저하고 이게 텐션이 다르더라고요. 골프는 굉장히 조용해서. 뭐. 세컨샷?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그, 방송에는 축구니까 워낙 네네. 고텐션으로 네. 소리도 많이 질러야 되고, 목을 많이 상하게 하는데, 네. 목이 굉장히 상한 날이 요즘 많더라고요. 중계를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그랬을 때, 골프를 새벽에. 그 아니, 시간이 안 겹쳐요, 또. 골프가 닦아가지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이 상할 때만 골프를 하게. 아주 굿샷. 네, 그런 식으로. 네. 자, 나긋나긋한 펠레는 좀 혐오스럽네요라고 하시면 있고요. 열정, 그것은 홀인원의 시작이다. 문성이 형은 캐디 텐션이 되는데 캐디 텐션은 뭐죠? 아, 나이스 이건가요? 품맥 골프 해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아스무르 골프. 근데 골프 잘 못해요. 네. 근데 아무튼 보니까. 그 박문성 형이 골프 채널에 나오니까 다들 신선하다고 재밌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 고맙습니다. 예, 좋은 반응. 문어발 확장 하나 더 하는 거죠? 네, 뭐 다른 예. 데서 안 불러주나? 뭐 테니스나 예. 배드민턴이나. 제가 아이스하키라고 네. 몇 번 얘기했습니까? 동계올림픽 때도 돈을 벌으라고.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래야 되겠네요. 네. 네. 축구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모딩의 콘텐츠니까. 네. 자, 아무튼 문어발. 이분은 다리가 8개가 아니에요. 네. 18개 정도 됩니다. 진정한 문어발 씨 확장이고요. 연락 주십시오. 어디든지. 예. 네. 가족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처음에는 좀 걱정스러워했는데. 지금 괜찮다. 네,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아 외식 할까? 또 좋아하더라고요. 아빠가 새벽에 방 안에서 뭔가 웅성웅성거리고 있으면 아, 네, 그건 있는 거예요. 따님들이 뭐라고 하시죠? 아이들은 되게 좀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방송을 바라보는 거와 아이들은 좀 다른 느낌이 확실히 나봐요. 뭐 그냥 되게 즐겁대요, 막. 네. 가족들이 풍맛을 본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 돈 버는 소리라고 그게 바로. 네, 아빠 돈 벌잖아, 조용히. 아빠 어디가? 아, 방에 가. 돈 벌러. 아빠 얼른 가! 네. 자, 아무튼 우리 배텐 유니버스 식구들도 개인 채널 여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네. 남이춘 춘튜브, 장예원 장폭스티비, 이석우 에디터도 249, 그리고 많이 있어요. 네네네. 네. 다들 뭐 구독하거나 의리의 좋아요 이런 거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럼 서로 안 할걸요? 서로 안 한다? 제가 가서 보긴 하는데 서로 돕고 살지 왜 그러세요? 그럴게요. 그래, 도움 받을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네. 언제나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예측 기억하시죠?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에서 유벤투스가 이기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라간다 라고 예측하면서 나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굳이 디테일하게 꼬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라간다고 예측하는 바람에 시메오네가 울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울고 꼬마라고 불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탈락했어요. 아주 극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절반은 맞힌 거 아니에요? 뭐가요? 유벤투스 이겼잖아요. 절반은 맞췄다. 이기는데 못 올라가. 이게 이긴다는 걸 방점이 실린 게 맞아요? 이기는데 못 올라가. 내가 어떻게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원래가 누가 이기냐 아니었어? 2차전만? 아, 본인은 맞춘 거다, 이게. 궁색하나? 자, 아틀레티코 팬들에게 한 말씀 하세요. 뭘 하라고요? 아틀레티코 팬들에게. 호날두 시대 끝날 거예요, 좀 있으면. 그래? 너무 오랫동안 아파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럼 이번 주 예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일 새벽에 열리는 챔피언스 리그 8강.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가 아 있습니다. 이거 관심 많은 경기죠. 자 토트넘은 잉글랜드 팀끼리 8강에서 만났어요. 지난 시즌도 맨시티가 리버풀이랑 8강에 만나서 떨어졌죠. 리버풀이 올라갔어요. 예. 결승까지. 저거를 안필드에서 봤는데
이게 또 맨시티 입장에서는 아, 또 잉글랜드 팀을 8강에서 만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번에 8강에 잉글랜드 팀이 네 팀이나 10년 만에 올라와서 한 팀 걸릴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았죠. 그렇군요. 자, 토트넘은 8년 만에 8강 진출했습니다. 오. 하지만 최근 5경기는 1승 1무 3패 그리고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또 득점이 없었어요. 참고로 그 토요일 게스트죠. 아직 방송은 안 나갔는데 정용국 씨는 맨시티 승리를 예측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정용국 형 다음에 이 다음에 나오는 거지? 죄송합니다. 네, 정용국 씨는 맨시티 승리를 예측하고 왔어요. 맨시티. 자, 박펠레 선택은 맨시티가 이깁니다. 아, 정용국과 한 배를 타겠다. 손흥민 선수 미안해요. 손흥민 선수 골 넣는다 안 넣는다? 어, 왜 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몇 개를 걸쳐놓는데 하나를 틀리잖아 자꾸. 넣냐고요? 네. 얘기했는데요? 두 경기 중에 하나는 못 넣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밤이죠? 오늘 넘어 내일로 넘어 아니 오늘 간다고? 이게 아니지 챔스는 네? 그렇게 안 하죠 이거 최종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4월에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아 그래? 아 나 그래서 뒤에서 1, 2차는 다 합계 이렇게 물어본 게 그건데 그래 4월에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서 제가 1, 2차전 다 합계를 나중에 확인한다는 줄 알았어 왜 이거 왜 안 했어 지금 그러네 아니 지금 다 MH로 들어와 그러니까. 있는데 그렇지 없어요 경기도 들어와 있잖아 없어요 경기 빼자 빼는 거야? 네. 아 그러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어본 게 아까 1, 2차전 다 합계 이런 거냐 자 이번에 8강이 토트넘의 이때 말씀하세요 원래가 누가 이기냐 아니야? 때문에 내가 울었습니다 왜 20년이 되겠지? 서로 안 한다? 보긴 하는데 아, 4월 9일이랑 17일 채널 여는 분들 그래서 이게 홈 경기 같은 경우는 4구. 새로 홈구장 그 홈구장 대상 이렇게 네네네 4월 4일날 구독하거나 의리에 좋아요 꿈 살지 왜 그러세요? 받을 일이 더 많을 자 코너 써의 코너 우리 없으면 방송 어떻게 하려고 막 그러지 어 잠깐만 다 들어와 있는데 왜 머릿속으로 하면서 쏘리 감사합니다 예언을 뭘로 바꾸지 그러면? 품맥골 존 페어브 물어보라는데 없어 내일 방송이잖아 이게 지금 없이 나가야 아 내일 하는 거니까 내일이야? 저 긁냐 내일 나가는 방송이라서 아니, 오늘 사이에 뭐 없어 약간 하루 차이니까 할 게 별로 없더라고 경기도 찾다가 없고, 보니까 날짜를 잠 도로공사랑 GS칼텍스라는데 도로공사랑 GS칼텍스 그냥? 갑자기? NBA 잠깐만. 아니 그리고 배구가 지금 그거 아닌가? 지금 하고 있잖아 GS칼텍스는. 아 내일 거를 하라고? 내일도 하나? 내일 하면 안 돼. 그거는 그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예측하라고. 저 몰라요 해도 돼요. 저 몰라요. 저 몰라요. 소리. 그냥 사연으로 갑시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한 번만 더. 잠깐만. 없어. 농구? 1세트인데 해도 되지 막다데. 자 NBA. 농구. 농구. NBA가 내일 아침에 있는 거면 되나? 난 네, 뭐야? 네, 내일 그렇죠. 내일 아침 건 돼요. 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형은 없어도 돼. 그냥 결과만 얘기. 아무것도 모르는 걸 막. 그냥 해놓고 맞추라 그러고 아 우이가 의견을 줬어요 4개 운하고 아니야 4개 운하고이 아니라 그리고 저기 그잖아 롤 2라운드 하자는데 아 저기 내일 날씨 예측으로 가자고 내일 비가 올까요? 내일 미세먼지 보통 야, 나쁨 좋음 셋 중에 하나 무슨 달달 제갈량이야? 눈이 부시게 시청률? 눈이 부시게 시청률? JTBC? 네. 근데 그거 뭐야? 그거 오늘 밤 거 아니야? 그
그리고 오늘 밤. 무슨 밤? 오늘 밤 거.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는. 아, 그런가? 눈이 부시게. 지금 흐름이 눈이 어떤데? 지금 몰라요. 김혜자 선생님 나오시는 거예요. 아, 그 짤은 봤어요. 엄청 치솟고 있고 오늘 내일이 막방이라는. 어제 아, 내일 막방이야? 벌써? 아, 오늘이 막방. 오늘. 오늘이 막방. 네. 오늘 어제가 10.2가 나와 가지고 어제 전체 시청률 1위 했어요. SBS 좀 해라. 아이씨 말이면서 SBS 오늘 뭐 있지? 아, 뭐 우리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 SBS는 드라마 안 해요? 8.5였어 어저께. 어제 10점인데? 10점 어디서 10점이에요? 아니 SBS 시청률. 거니까. 난 몰라요 지금. 나 근데 잠깐 뭐 이게 있어야지. 닐슨 코리아. 여기 닐슨 코리아 여기 나오는 딱 검색했을 때 바로 나오는 거.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뭐 이렇게 눈이 부시게 몇 부작이니? 12부작이고 오늘 밤에 12부작 마지막 하거든요. 수도권이 10.7이고 전체 전국 기준 닐땡 코리아 전국 기준 10% 넘는다 안 넘는다를 한번 마음껏 한번 보세요. 잘 몰라요. 마음껏 20%가 30%. 김혜자 선생님이랑 한지민 남주혁. 아 김혜자 선생님 그거 봤다 나오는 거. 남주혁 쓰리톱인가요? 벚꽃 개화 예측하자는데? 벚꽃 개화가 언제지? 이번 주... 4월 아니야? 아, 다음 4월... 주 아니야? 다음 주? 서울은 4월이고 밑에 핀대는 벌써 피지 않았을까? 제주도는 핀대도 있죠. 아 여러분 변명을 구시하자면 저희 박문성 의원이 이제 그 새로운 스케줄 때문에 보통 목요일에 녹 생녹방을 하면 아, 일주일 나 탓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좀 나눠가죠? 목요일에 생녹방을 하면 주말 중계도 있고 해가지고 수요일 방송까지 일주일 동안 이벤트들이 많아서 예측을 하려는데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에 생녹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록방 아니 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고르다가 이야 치사하네. 무슨 욕지분을 나눠가지고 서울 기준은 어쨌든 내 탓인 건 하나도 없는 거지. 제 탓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걸로 하는 게 낫겠다. 내가 오늘 가서 봐야지. 얘기해놓고 박텔레 강의 평가 맞추자. 내일 르브론 제임스 30점 넘는지. 그것도 재밌겠다. 내일 저으니까 이거. 내일 몇 시지? 나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저 농구 좋아해요. 우리 센터장님도 좋아하셔. 내일 벅스랑 하네. 내일 9시. 내일 오전, 골스 경기도 있네. 팀볼프스. 코스피. 아, 어이 경제를 움직여 보겠어요? 내일 코스피. 내 코스피 오늘 몇이니? 아유 죄송합니다. 옆에. 캡틴 마블 500만 간다 안 간다? 아 미리 준비 잘 안 할 거야?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의도가 들썩어 뭐야? 여의도. 야 코스피를 못 오게. 이건 위험하다. 세계 유가 예측으로 가자. 경제왕 방문서. 내일 스브스 주가로 가자는데. 니케이지스로 가자. 아, 다른 나라 건드리자. 사장님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아, 석유 1배를 가격 콜풋. 적당히들 하시지. 다우지수 맞추자, 다우지수. 다우지수 아침에 나오지? 나스닥. 그러면 아침에 나오잖아, 그지? 장 막아도 돼. 밤에, 새벽에 장 막아도 돼. 밤에 장 막아도 돼. 세계를 지략표라. 아 콘텐츠 많네. 안 가면 되죠. 네. 어차피 찍는 건데 뭐. 네. 앞에 들려드려서 할게요. 네. 네, 도움 받을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네. 언제나. 언제나까지 하셨어요. 네. 습 하셨습니다. 들어갈게요. 아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에서 유벤투스가 이긴다. 하지만 올라가는 것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다라고 예측하면서 쓸데없는 디테일을 강조했다가 망했습니다. 유베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유베가 너무 크게 이겨서 아틀레티코를 누르고 기적적으로 8강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아 꼬마가 이렇게 실점하는 팀이 아닌데. 예. 빨리 실점하더라고. 아니 아틀레티코 이렇게 뻥뻥 뚫려요?
누구의 저주를 받았길래 정말 심혜운의 그물망수비가 이렇게 뻥뻥 틀렸는지. 심혜운에는 좀 무서운 얼굴이죠? 그러니까 예. 또 이상한 지난번에 세레머니 했는데 또 호날두가 그대로 또 대가 빠져가지고 예. 굉장히 화가 났을 때 오히려 웃는 얼굴 굉장히 무섭죠. 마피아 보스 같은 그 얼굴. 자, 이번 주는 축구 말고 딴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박문성 위원의 예측은 절대 베텐의 공식 입장이 아니란 말씀 드리고 저 아틀레티코 참 좋아합니다. 뭐야 갑자기 태세 전환하고 있어. 저는 아틀레티코 경기를 현지에서 무려 3경기나 봤어요. 그 정도입니다. 진짜 시메오나의 등. 아 멋있는 등이에요. 진짜 팬들 어리둥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이번에는 드라마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제 드라마인데 타사예요. 어느 방송사인지 말씀 안 드리고 김혜자 선생님 또 한지민 씨와 남주혁 씨가 출연하는 눈이 부식이라는 게 있는데 3월 19일 막방을 합니다. 막방이에요? 네. 막방 시청률 예측을 한번 해보시죠. 닐땡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과연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인지. 그게 얼마였는데요, 원래? 지난 회차는 서울 기준으로 넘었어요. 월요일엔 넘었는데, 서울 기준이나 전국 기준은 8.5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국 기준이 10이 넘을 거냐? 네. 마지막이고? 네. 물론, 동시간대 경쟁하는 SBS 프로그램은 20이 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 안 돼요? 동시간대 SBS는? 잘 모르겠는데. 예. 자! 전국 시청률 기준 10%를 눈이 부시기가 넘을 것인지, 파펠레 선택은! 안 넘습니다. 못 넘습니다. 네. 안 넘는다고요? 야, 이것도 요상한 말이 튀어나왔는데, 안 넘는다. 김혜 선생님이, 난 넘기 싫어. 이렇게 돼가지고. 윌랏이지, 뭐. 윌랏과 캔낫을 여기서 안 넘는다와 못 넘는다. 형 선 넘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여기서 또 윌랏과 캔낫이 나오네요. 손석희 사장, 목동으로 회식비 지급하러 출발이라고 하신 분 있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예. 윌랏 지급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바로 들어갈게요. 네. 자,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고 저희 베텐의 공식 예측이 아닙니다. 박문성 의원 개인의 예측입니다. 자, 이번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비연의 죽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잠깐만요. 어딨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과 문자 사연 중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릴 텐데 황소연 대본 좀 네. 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할까요? 뭘 또 해 했는데 아 그래요? 예. 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4님 베텐에서 알려준 마스크를 써라는 꿀팁. 근데 이 마스크가 그 감염 마스크는 아니죠? 네. 자, 이게 감염 마스크를 쓰면 베텐러들에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얼굴을 다 가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눈은 보여야죠. 그러게. 근데 요새 막 마스크를 너무 센 걸 쓰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 아, 막 94 몇 겹, 넘는 거. 막 몇 겹으로 한 거는. 예. 이게 참... 숨쉬기 좋은 공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되겠죠. 잘하면 또. 방독면 같은 걸 쓰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김지현님 거.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 두 마리가 있는데 자주 꽁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 아휴, 쟤들은 싸울 짝도 있는데 너는 이라고 하시네요. 앵무새 한... 그러더라. 꼭 붙어가지고. 네. 잠깐만요. 오늘 왜 이렇게 버퍼링이 있지? 나도 지금 여기 끊겼는데 끊겼어? 오늘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결함들이 많군요. 끊겼다고 아예? 아니 멈춰요 계속. 아예 멈췄어요 이제. 이제 된 것 같은데? 됐다. 괜찮으세요? 됐다. 불안불안하네요. 꼭 붙어가지고 네. 네. 네 4가지 됐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자극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무새는 진짜 그러더라. 꼭 붙어가지고. 네. 네, 까지 했습니다. 앵무새까지. 네.
한 마리 방생하자고 하시는 분 있고, 아, 호식이 형 부르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너무하네요. 백무새도 귀가 있어요. 예. 방생. 네, 다음은요. 김경식님. 제가 쌀국수를 안 먹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여사친들에게 점심 뭐 먹어? 라고 물어보니 둘이서 눈빛을 주고받더니 다급하게 쌀국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심을 이미 먹었고 그냥 점심 메뉴가 궁금했을 뿐인데 쟤네들 저 따돌린 건가요? 확인하신 분들이 많네. 주변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사실. 쌀국수를 절대 안 먹는 거. 이럴 수도 있어요. 쌀국수 안 먹는 분들 고수도 잘 못 드시잖아요. 예. 김경식님 주변의 고수를 잔뜩 결계처럼 쳐놨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옛날 그 뱀 무서우면 백반 뿌려놓는 것처럼? 그렇죠. 못 넣으라고? 아, 그걸 모르고 물어보니? 라고 하신 분 있고 가시던 불처럼 이제 고수를 잔뜩 깔아놓을 수도 있어요. 예. 고수 팔괘진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이 정도면 고수 샐러드 먹어서 단련하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은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대학원생입니다. 개강하니까 학생 식당에 사람이 너무 많네요. 나만의 학교였는데 짜증나요. 뭐야? 아. 왜요? 들려? 아, 안 듣고. 잠깐만. 아, 뭐가 계속 끊긴다고 또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분들 있는데? 선배 안 되세요? 잠깐만요. 너무 끊고. 안 들렸던 분이 계시네. 또 끊겼다. 잠깐만요. 아, 왜 이렇게 방송국이 왜 이래? 들리세요? 아, 괜찮으십니까? 전 들립니다. 네. 네. 다 읽었나? 익명박 씨? 아, 네. 스스로 느끼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해요? 앵무새들은 왜 이렇게 치나 모르겠습니다. 예. 저 따돌린 건가요? 고수 팔괘진입니다. 대학원. 다음요? 위원님 다시 읽으시는 것부터 갈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생입니다. 개강하니까 학생 식당에 사람이 너무 많네요. 나만의 학교였는데 짜증나요. 아,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네. 반응이 좋습니다. 나만의 학교였는데 짜증난다는 얘기는 그 개강 전에도 학교를 계속 나와서 학식을 먹고 있었던 얘기죠. 방학 때? 예. 삶이 막 그려져. 진짜 방학 때 우연히 나오거나 뭐 잠깐 그 학교에 들르는 사람도 얼마나 놀랬을까요? 혼자 아직도 먹고 있어 밥을. 이런 거. 있었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가요? 이런 분들 계시죠. 학교랑 연애하나 보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물어보면 이 형들은 항상 그랬죠. 잠깐 나온 거야 잠깐.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지방용 취급하죠. 네. 나만의 작은 학식이라고 하신 분 있고. 대학교의 담. 다음은요. 김미경님. 친구가 며칠 뒤 남자친구와 100일이라고 같이 선물 고르러 가자고 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함께 선물을 골라줬습니다. 내 남자친구한테 주는 것처럼요. 이런 게 행복인가요? 굉장히 드물게 그 비참 코너의 여성 청취자분이 김미경님 여성 솔로분이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자, 지금 다들 술렁이고 있어요. 여기 여자 회원도 있었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저도 여자예요 라고 정말 천연덕스럽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빠 저도요. 이러면서 이런 건 익명으로 보내라고 하신 분 있고 미경 씨 저 쌀국수 잘 먹어요 라고 어필하시는 분도 있고 비참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하긴 이제 봄이니까 네. 비참이 꼭 남자들만의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겠죠. 왜 사연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김경 님한테 뭐라고 답해드릴까요? 성심성의껏 해야죠 이분들은. 그렇죠. 뭐 미리 뭐 후남친한테 하는 거 미리 학습한 거니까 연습하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연습생으로 끝날까 봐. 연습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들의 열정을 우리는 응원하죠. 언제나. 열정을. 예. 기적의 시작이죠. 그렇죠. 아 엄마 아이디일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채팅창에 오빠 저 사격 만발이었어요라고 하신 분 있고 오빠 틴트 무슨 색 좋아해요라고 물어보시면. 채팅창이 김미경님 때문에 최악이 됐어요. 예.
2122님, 소개팅하는데 여성분이 화장실 가셨어요. 좀 늦으시길래 저도 화장실을 따라갔습니다. 남녀 화장실이 바로 붙어 있어서 여성분이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땅 파다 나온 두더지처럼 생겼다네요. 도대체 땅 파다 나온 두더지는 어떻게 생긴 거죠? 제 얼굴이 더럽단 얘기인가요? 아니, 그냥 이게 뭐지? 그냥 두더지가 아니에요. 이건 땅파두. 땅파하고 나온 두더지예요. 그죠? 자, 이거 참. 아, 너도? 나도? 땅파두. 아, 이거 야, 참. 뭐가 너도 나도? 아이고, 어떡해, 이거 참. 아, 제 주위에, 제 아주 친한 동생 중에 두더지라고 있거든, 별명이? 땅파두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 이거, 이게, 그 두더지 게임. 거기서 나온 두더지는 깨끗해요. 하지만 땅파두, 땅을 파고 나온 두더지는 아, 뭔가 이상합니다. 아, 얼굴에 흙 묻었냐? 라고 물어보신 분 있고 아, 뿅망치로 때리고 싶다는 뜻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이거 씻고 다녀라. 라고 하신 분 있고 어디 탄광에서 소개팅 했냐라고 하신 분 있고 좀 씻고 나와라 라고 안전모 쓰고 있었니? 물어보신 분도 있고 아 여성분 표현력이 만점이라고 여성분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너도? 나도? 땅파도! 아 드디어 쭈꾸미 은퇴하는 날인가요? 앞으로는 배트맨러들을 땅파도? 뜨거지 땅파도! 자 이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드디어 쭈꾸미가 은퇴하는 은퇴식을 아쉽기도 하다. 아이, 쭈꾸미 아, 들었는데 쭈꾸미 즐거웠다 네. 라고 땅파도 컸다 있고요. 좀 네 땅파도 호우 두루 끝난다고 호우 땅 파고 나오면서 땅파도. 예 자 뉴닉이 생겼다 우리 자 아 땅파도 결국 흑꿈이라고 흑꿈이 아 쭈꾸미 인수인계 안 되나요? 네 흑꿈이가 됐어요. 자 아, 이거 참, 2122님. 쭈두대전, 쭈두대전. 아, 쭈두대전. 매호대전이 아니라 쭈두대전. 쭈꾸미 대 두더지. 자, 여러분,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자강두쭈가 다 자연스럽게 되네요. 두더지와 쭈꾸미. 우리는 쭈두 시대에 살고 있다. 안녕. 네. 네, 배성재 팬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1부 말미에 드디어 새로운 베텐러들의 아이콘이 생겼죠. 네, 그동안 쭈꾸미와 못난이로만 대변되고 있었는데 이제 땅파다 나온 두더지 땅파두 너도 나도 땅파두 나와주고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어요. 와, 우리 닉 변했다. 라고 하시면서. 아, 그야말로. 아, 쭈꾸미 그동안. 네. 아유, 참, 이게 정들었었는데. 우리는. 잘 가. 우리는 쭈두 시대에 살고 있다. 쭈꾸미와 두더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착착 감긴다. 네. 박문성 쭈꾸 해설위원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이제 육군과 해군이 땅파도. 만났다고. 육군 대 해군이라고. 네. 그리고 많이 이제 또 섞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상 쭈꾸미는 물더지다. 아니다. 예. 아니다. 두더지가 흑꿈이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야, 공군 모집합니다. 육군과 해군은 나왔는데 왜 공군이 안 나와? 아, 그러네. 예. 나오겠죠. 이 정도면 나옵니다. 그래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긴 사연을 만나봅니다. 이정현 님이 보내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별명이 또 차입니다. 소개팅은 진짜 많이 하는데 성공은 안 되고 또 차였냐? 라고 해서 또 차입니다. 그런 저 간만에 소개팅을 또 했다가 역시나 또 차였고 직원들끼리 술자리가 있어서 술 한잔하면서 넋두리를 좀 했죠.
야, 야, 진짜. 아, 다시. 야. 아니, 어이가 없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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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하자, 한잔 하자. 아, 야, 진짜. 아, 잘하다. 괜찮았어? 왜 잘못 나왔어? 아, 아, 그럼 끊긴다. 무례해야 돼, 붐식이. 붐식이 집중 안 하네. 원테이크 모르냐? 자, 대배우님 연기선 흐트러졌다.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네, 앞에 네네. 네. 네. 저는 별명이 또 차입니다. 소개팅을 진짜 많이 하는데 성공은 안 되고 또 차였나? 라고 해서 또 차입니다. 그런 저 간만에 소개팅을 또 했다가 역시나 또 차였고 직원들끼리 술자리가 있어서 술 한잔하며 넋두리를 좀 했죠. 야, 야, 저, 아, 야, 야, 그, 야.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야, 야, 그, 일단 한잔 하자, 하자. 아, 나, 일단. 아휴. 아, 왜 이거 들어와서 또. 내 탓이 아니야, 이게. 컴퓨터 이사님은 왜 스케줄링이 안, 딴 거 불러와, 자꾸. 지대삼. 아, 왜. 맞잖아. 03이고. 이거 이정현 맞잖아. 그 저희한테 자꾸 얘기하면 우리 몰라요. 안 보여. 뭘 자꾸 혼자만 말... 잘못한 거 아니야? 처음 애초에? 잠깐만. 아, 왜 그래. 장리원 불러다 기강 좀 잡자. 어, 이것만 떨어뜨려 줄게. 선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잖아. 무슨 일이에요? 혼자 부지런 혼자 이번 이번부터였네. 근데 무슨 일 이게 맞잖아. 왜 자꾸 혼자 우리한테 물어봐. 아니 이거 스케줄을 했는데 자꾸 딴 거를 밀려 자꾸 뒤로 이렇게 다른 분 뭔 소리인지 몰라 우리는. 왜 비 맞은 것처럼 이게 자꾸. 아 진짜 내 잘못이면 죄송합니다고 끝내면 되는데 이게 밀려 자꾸. 이게 무슨 말? 아, 스무스 두더지 있냐? 선 건드렸냐?라고. 아, 쌤들. 장빠따 불러! 자, 다시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다음날 걸로 계속 옵니다. 저는 별명이 또차입니다. 소개팅을 진짜 많이 하는데 성공은 안 되고 또차였냐? 라고 해서 또차입니다. 그런 저 간만에 소개팅을 또 했다가 역시나 또차였고 직원들끼리 술자리가 있어서 술 한잔하며 넋두리를 좀 했죠. 야, 나지 않나. 아, 야. 아, 야. 그, 아, 내 어이가 없네. 야, 일단 한잔하자. 아, 나. 어, 야. 내가, 아니, 그니까, 내가 소개팅 하려고 내가 스심세차도 하고 내가, 야, 뭐, 20만 들어간 내가 쇼핑도 해가지고, 내가, 그, 4cm짜리, 그, 깔창도 신고 나가는데, 또 차였다, 내가. 야, 내가 그렇게 부르냐? 왜 그 별로야? 야, 그지? 아, 내 소개팅 할 때 느낌은 완전 좋았거든. 야, 야, 근데, 야, 이상한데. 톡을 내가 보냈는데, 그게, 20이라 이거야. 대체 왜, 야! 내가 그렇게 불렀나? 너, 아, 그래? 아, 그래? 아, 왜 내가 그렇게 괜찮냐? 나 괜찮는 말 좀 막아야지. 아, 나. 아! 아, 이제 그래! 야, 그러면, 야, 너 이거 어떠냐? 야, 그러면, 너는 나 어떠냐? 내가 그렇게 괜찮으면, 네 나랑 사귀면 되잖아? 그렇게 또 차인 저를 열심히 위로하던 후배는 갑자기 화를 내더니 집에 가버렸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면서 왜 자기는 싫다는 거죠? 왜죠? 네,
아, 대배우가 두더지 연기한 거 잘 봤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이런 게 바로 술 취한 두더지인가요? 감정 괴물 박펠레라고 하셨습니다. 감정 괴물. 자, 자본주의가 낳은 감정 괴물 박펠레. 두더지만 아, 아니면 되죠, 뭐. 대배우 원테이크 미쳤다고 하신 분 있고. 와, 저 라이브 처음 보는데요. 박펠레님 존경합니다. 네, 땅파도 연기. 어, 오래 갈 것 같아, 땅파도. 네, 이런 게 바로 드렁큰 두더지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러시던데. 예. 자, 아무튼 이분이 왜 또 차이는지 저희가 굳이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는 것 같죠? 또차 별명. 네. 내가 그냥 그렇게 이상하냐?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땅파도가 너무 세서. 네. 다른 사연들이. 아, 제가 사연 읽으면서 슬쩍 봤는데, 땅파도 한 번만 더 읽어달라고 하신 분 있는데, 더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 충분히 댓글 달았고요. 자, 4176님 거. 여러분, 헌혈하세요. 간호사분들이 혈액형도 물어봐주고, 잠은 잘 잤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걱정도 해줘요. 저는 요번에 50번 채웠는데, 축하해주면서 다음 100번까지 힘내라고 해주셨네요. 근데 이거 100번 채울 때까지 저 보고 싶다고 하고 돌려 말한 건가요? 굳이 뭐하러 돌려 말하겠습니까? 예. 자, 아무튼 헌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저도 헌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성군 헌혈을 하면 굉장히 자주 해도 되더라고요. 어. 예. 그리고 가면은 또 따뜻하게 또 환대해 주고. 맞아요, 맞아요. 먹을 것도 주고. 그렇습니다. 어. 자. 피라도 건강해서 다행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피는 건강하죠, 다들? 여러분, 건강하시죠? 막 얘기하시네. 예. 이런 게 바로 착즙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아, 베텐너들의 즙을 짠다. 착즙. 이런 게 착즙 사연인가요? 라고 하시면 있고. 아, 피 뽑힌 두더지 뭐야? 피 뽑힌 두더지. 아, 우리는 피미남이래요. 우리 피는 잘생겼어요. 아, 적혈구 잘생겼음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혈관 원빈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적혈구 미남. 아, 근데 소심해진 분 있어요. 우리 피도 못생기지 않았을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네. 네. 어차피 강의는 안 돼요. 우리 먹물이라도 깨끗해야지. 아, 쭈꾸미니까. 우리 먹물이라도 깨끗해야지. 아, 혈소판 킹카 우리 아, 적보검. 적혈구 악보검. 적보검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자, 다음은요. 7632님. 지하철에서 옆에 있던 아주머니 등에 업힌 아기와 눈이 자주 마주치길래 영을 지으며 우르르 까꿍 했더니 세상 서럽게 우네요. 참나. 그렇죠. 아, 저도 아이들, 아기들 유모차에 있거나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이제 안겨있을 때 안긴 방향이 달라서 뭐 뒤에 있거나 다른 방향에 있는 저랑 눈이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항상 뻔히 보입니다, 이렇게. 어, 뭐지, 이거? 이런 느낌으로 뻔히 보다가, 예, 저도 웃긴 표정을 지어줍니다. 예, 정말 이렇게 웃기고 그러면 까락까락 웃어요. 네. 그러면 다 좋습니다, 분위기.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어, 저 아저씨 웃기지? 엄마, 아빠가?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고마운 얘기입니다. 채팅창에 가만히 있어도 웃긴데 뭐하러 그러냐고 하신 분 있고. 자기 미래를 보면. 아, 미래? 네. 7632님에게 어, 세상스럽게 운 이유가 자기 미래를 보면 운다. 예, 자, 아, 두더지 처음 봐서 우는 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다음은요. 네, 99121. 짝사랑하는 여사친이 있습니다. 평소 말 걸 핑계가 없어서 깨톡 프사 바꿀 때마다 연락했는데 벌써 세 달째 프사가 바뀌지 않네요. 원래 3일마다 바꾸던 앤데. 아, 이거가 지났다. 있어요. 어? 프사 바꿨네? 어, 스몰토크인데. 한번 중간에 한 번씩 걸렀어야 되는데. 절대 안 바꾸고 정말 심할 때는 이제 프사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윤곽만 나온 프사 있죠? 어. 그걸로 바꿔놓으면 아 이게 나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턴 읽히면 안 돼요. 이런 게 바로 파블로프의 두더지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여러분, 너 때문이에요. 자, 9921님, 당신 때문입니다. 네. 저 형 해봤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닙니다. 아, 채팅창에 또 치사하게, 그거 너만 차단한 거야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차단당한 두더지, 차단두라고 하신 분 있고. 자, 6564님,
술집에서 오징어 먹으면서 동족상잔 크크크 했더니 아무도 웃질 않네요. 웃으라고 친 개그인데. 아. 오밍아웃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자, 노멀한 사연이네요. 네. 웃기지도 않아. 너무 노멀해. 뭐 동족상잔이라 그래요. 네. 오징어가 아니라 못 웃고 있다. 누가 참극을 보며 웃냐?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혼자는 막 뭐 얼마나 벼르고 벼르고 산 거야. 동족상잔! 네. IMF 시절 개그를 치니 못 웃지. 아, 노잼 두더지라고 하신 분이고요. 자, 다큐 보고 왜 웃으라는 거야? 다음은요. 9567님. 버스에서 옆자리 여성분이 너무 예뻐서 힐끔힐끔 봤더니 여성분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창가 자리가 좋냐며 자리 바꿔주셨어요. 참 상냥하시죠. 아, 센스 있게. 그러니까. 버스를 탈출하신 거죠. 대단하시네. 바로 아마 다음역에 내렸을 겁니다. 네. 힐끔힐끔 봤더니, 아, 이거 보통 양보를 해주신 건데. 와, 이런 방법으로 탈출하네. 와, 여자분 모드리 직급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창가 자리. 네. 두더지는 햇빛 싫어해. 아, 여성분하고 하신 분 있습니다. 창가 자리 있으면 못 도망가거든. 그렇죠. 도주 경로를 확보한 거라고. 완전 압박이 당하는 거니까. 아주 현명한 여성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상냥해서 더 마음에 든다고 하신 분까지 있는데. 도주로 확보. 네. 다음은요. 정원성님. 전 부모님을 핸드폰에 이름 석자로 저장해 놓았습니다. 아, 놓습니다. 그럼 적어도 친구 두 명은 있는 것 같거든요. 꿀팁이죠. 이건 패드립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위아래 없는 느낌이네요, 그죠? 자, 이거는. 할 거예요? 네. 효도라도 하시고. 네. 아, 여기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부모님에게는 아무 말씀.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다른 얘기, 두더지 얘기하자. 네. 그냥 불효 두더지라고. 있고. 미국식 두더지는 뭐야? 아, 채팅창에 어머니 아버지도 너를 두더지로 저장해 놨다고? 아, 그건 웃기죠. 미국식 두더지. 아, 뭘? 네. 자, 다음은요. 네. 김수원님. 통영에 혼자 여행 갔을 때 바다가 보이는 케이블카를 탔었는데 혼자 오신 분 앞에서 앞으로 오라 해서 땡겨 탔더니 저 빼고 죄다 연인이었어요. 불편했네요. 아, 이거 맞아. 통영 가면 이렇게 타. 그렇죠. 네. 다들 모아서 타요, 이거. 아, 이건 제가 겪은 게 있어가지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맞아, 아주 맞아. 수려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케이블카입니다. 통영 케이블카. 네. 가보셨죠? 많이 탔죠. 네. 아니, 혼자 왔는데, 저는 사람이 많지 않길래, 당연히 혼자 태워서 보내겠지 정도 생각했는데. 안 그래, 안 그래. 예, 근데 어떤 가족분들 탄 곳에 저를 하나 집어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가족분이 너무 불편하실까봐. 왜냐면 이상한 사람 한 명이 탔으니까. 저는 진짜 계속 창밖에만 보고 있었어요. 그거 있어. 그거 얼굴을 안 돌리고 창밖만 보면서 있었는데 정말 대화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그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너무 불편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도 와 이러면서 가족들의 토크를 하고 싶은데 그 되게 묘해 진짜 그 분위기가. 참 죄송했고 앞으로는 절대 타면 안 되겠다 혼자는 이런 생각. 채팅창에 캡틴 두더지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제 겨울에 갔는데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딱 한 번 다른 식구들을 반반 탄 거예요.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안에서 저걸 먹으려고 통영김밥을 먹으려고 어떻게 눈치를 보다 그냥 애매하잖아 분위기가. 그렇죠. 꺼내서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약간 냄새나게 좀 미안하긴 했는데 우리가 꺼내서 먹기 시작하니까 그쪽도 똑같이 꺼내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무 말 없이 두 식구가. 자, 아, 채팅창에 저보고 유명한 두더지라고 하시고 있는데. 자, 두목 두더지. 저 안 유명해요. 네. 자, 계속 캡틴 두더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공인 두더지. 다음요. 자, 0863님. 좀 있으면 11시가 되고 배텐이 끝나가는데 저의 이 미묘한 감정, 이게 바로 이별의 감정이겠죠? 일주일 뒤에 봐요, 문생형. 그래요. 목요일도 재밌고 금요일도 재밌고 주말도 재밌고 이 7일이 다 재밌는 게 배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일주일만. 너무 비참만 네. 보면서 힐링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우리 개콘 보는 감정이라고. 네. 11시가 되면은 이제 아, 목요일이 되네.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채팅창에 그건 아니라고. 막던. 다음은요.
2250님, 회사 여자 동기한테 신세를 져서 한 잔 사겠다고 했는데 매번 저녁 약속이 있다네요. 항상 팀끼리 점심 먹을 땐 자기 집순이라며 퇴근하면 혼맥한다고 하는데 혼자보단 둘이 마시는 게 낫지 않나요? 왜지? 야, 이건 뭐 노말했어. 자, 눈치 없는 두더지라고 하신 분 있고 양심 없는 두더지. 그래요. 자, 뭐 이분께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지? 라고 혹시 물어보시는 걸 보니까 이런 거 그냥 한 번쯤은 네. 그냥 너 싫어 이러면 안 되나? 저희 눈치가 그 어지간히 없으면 저희가 설명해드립니다. 이런 건 눈치 좀 챙기세요. 그런데 왜지? 이걸 어디부터 저희가 손을 댑니까? 이건 손댈 수가 없어요. 저희한테 웬만하면 저 물음표 두 개 찍지 마세요. 낫지 않나요? 왜지? 이거죠. 네. 노답 두더지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답이 없다. 예. 자, 아재니장에 왜지? 싶으면 너다. 이유는 너다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러블리즈의 지금 우리 듣고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 또 만나봅니다. 노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 더 해? 더 해야 돼. 우리 버벅거려가지고 내가 시간이 한 5분 더 가야 돼. 5분만 더 돼. 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배성재 텐 수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3321님, 여자 동기랑 펜 주고받다가 정전기가 나서 전기통했네? 했더니 그 후로 동기가 핸드크림을 바르네요. 노말은 진짜 언제적 얘기입니까? 진짜 뭐야 이게 진짜. 자, 여자 동기가 있다고 부럽다고 하신 분 있고 전자두더지라고 하신 분 있어요. 피카츄네! 피카츄 분당한 땅파두라고 하신 분 있고 피카두. 자, 하여튼 그 이상한 드립하지 마세요. 그러게요. 일렉트릭 두더지. 다음요. 557 하나님. 친한 친구랑 밥 먹는 얘기만 듣다가 왔네요. 답답하네요. 뭐, 너무 말한데. 친한 친구랑 밥 먹고 집에 갈 때 그 사는 얘기를 너무 다 들어주면 그쪽으로 계속 쏠리면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솔로 라이프가 얼마나 행복한지 혼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많이 얘기하시고 또 혼자 듣기 좋은 방송 그러니까요. 네, 베텐 같은 것도 소개하시고 확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네네. 자, 너의 사연도 답답하다 라고 준비했어요. 너의 사연이 답답하다. 자, 혼자 땅 파는 방송 다음은요. 2675님 10년차 직장인 나는 20대 후배가 왔어요. 괜히 들떠서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니까 오빠가 취한 척 후배가 취한 척 형! 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얘기죠? 여성 후배인 건가요? 그러네요.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여자 후배가 와서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 라고 했는데 후배가 형이라고 했다. 굳이 예. 이거는 진짜 오빠라고 부르기 싫다는 얘기죠. 요새 그러고 이러나? 주책 두더지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칼 같은 선. 위험한 두더지인데? 아, 이 정도면 선을 철책으로 그은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형이 아니라, 혐이라고 한 거예요, 혐. 아, 혐! 후배가 취해가지고, 저기요, 혐! 이랬는데, 혐! 이걸 브라더로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혐이에요, 혐! 예, 네. 미음 받침. 자, 우리 혐. 아, 그러겠다. 괜히 들떠서 얘기했다잖아. 야,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어우, 혐. 혐. 형이라고, 형? 아, 형이라고, 뭐. 네. 자. 혐도. 우리 혐. 아, 슬픕니다. 예. 2675님. 아무튼 부사수와 회사를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김명재님. 배텐 듣는 주제에 애인 있었던 척 하는 사연 엄청 많네요. 뼈를 때리고 다 아는데 뭘 뼈를 때리고 그렇게 놀자고요 그냥. 김명재님 본인만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몰라서 얘기 안 하는 줄 알아요? 예. 네. 다 우리도 이렇게 알아요. 뜨끔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너 나빴다라고 하신 분 있고 한 시간만 우리 그렇게 좀 서로 위로하면서 합시다. 예. 네. 우리 그냥 놔둬라. 뼈 때리는 두더지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 다 알고 이러고 노는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눈치 없는 팩폭 두더지라고 정도를 몰라. 수요일날 놀게 해줘. 이라고 하시면 있고. 너혐! 명재혐. 명재혐. 이라고 하시면 있고. 네. 쟤는 진짜 혐이다. 네. 아, 왜 이름으로 부르셔가지고, 김명재님. 네. 뿅망두라고. 왜 우리 때리냐고. 신문이 있습니다.
자, 다음요. 6753님. 막대 과자 데이에 같은 동아리 여동생이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정성스럽게 포장한 막대 과자를 웃으며 건네주더라고요. 신나서 받았는데 같은 동아리 동생한테 전해주라는 거였어요. 잠시라도 너무 기뻤네요. 좋네요. 잠시. 뭐 이런 거. 그래도 메신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쓸모가 있었단 얘기고. 몇 개 빼드세요. 네. 아, 배달 업무를 한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셔틀 두더지라고 하신 분 있고, 택배 두더지. 자, 쏘지 마라, 아군이다.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배달 사고 내라. 2,500원 받아라. 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옥천허브에다 가두고, 네. 해가 바뀔 때까지 옥천허브에다 넣어놔야 되죠. 옥천에 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하신 분 있고. 자, 근데. 그 6753님 생각해보니까 11월 11일에 왜 보낸 거예요? 진짜? 3월에 왜 보낸 거예요? 이거를 지금까지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이게 넉 달 동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아니 지금 넉 달 동안 씩씩대다가 네, 넉 달 하다가 어? 비참이라는 코너가 있네? 이러고 아 뒤끝 두더지라고 하시면 자 옥천 두더지 속 좁은 두더지 예, 김장 두더지. 아, 묵혀놨다고? 김장 두더지. 네. 지금까지 배송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지금까지 배송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죠? 네. 아, 겨울잠잔 두더지. 아, 두더지 겨울잠잖아요? 몰라, 몰라. 예. 자. 아, 오늘 두더지 대기가 돼버렸는데, 선물 받으실 분. 일단 두더지. 네. 네. 11월 11일에 땅파도 땅파도 예, 11월 11일에 잤는데 깨보니 봄이네. 예. 이이님 이분 두 개 드리면 안 되나 땅파도. 이분은 뭐 레전드 등극 시켜드려야죠. 소개팅했는데 여성분이 화장실 가서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땅파도 나온 두더지처럼 생겼대요. 그러면서 아, 이걸 굳이 문장 반복을 했어요. 도대체 땅파도 나온 두더지는 어떻게 생긴 거죠? 얼굴이 더럽게 생겼다는 건가요? 라고 저희가 굳이 대답을 할 필요가 없이 본인이 완결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겠고요. 예, 선물 넉넉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뭐 레전드시고 2675님도 드려야죠. 채팅창에 네. 본인은 과연 웃었을까? 네. 자, 2675님 들떠서 편하게 오빠라 불렀는데 술 취한 척 하면서 혐! 네, 그분들이고. 아, 저는 6564님이 오늘 왠지 안 오셨을 것 같아요. 오징어 먹으면서 동국산장! 크크크크! 아, 오케이, 오케이. 이분께. 몇 개 또 드려야 돼요? 아, 두어 개 더 드릴까요? 됐어요? 네. 이분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러면? 아까 김장 두더지? 김장 두더지? 아, 묻어놓은 분. 아, 막대 과자 데이 사연을 이제 보낸 분. 6753님. 이분 하나 드릴게요. 김수원님. 통영 케이블카 혼자 타셨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깊이 이해합니다. 예. 이분께 드리고 자 여러분 비참 오늘도 박문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아 너무 웃긴다. 아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적보검 왜 안 주냐고. 적보검이 누구지? 적혀야겠다. 선이야 선이야. 드릴게요.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들어? 노래 들을 건데요. 이 진짜 컴퓨터 오르나서 밑에 곡 소개만 해주세요. 박정현? 네, 박정현 달아요. 3월 20일 수요일 배성재 10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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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봐, 왜... 너 혼자 아니 진짜 뭔가 됐어 4월 20일 알았어요 알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몰라 어, 욕 안 할게요 하나 둘 셋 두더지빌도 합성해 예 고맙습니다 채팅창에 음식 알았다고 아, 끝난 듯 음식 알았다고 국장님한테 얘기 안 할게요. 붐더지라고. 뒤끝 붐더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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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야, 됐어요.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